자, 책 펴십시오. 2페이지. 지난 시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유일물러 차니 절명상호대관 고금하고 처일진호대위 육합이로다. 내함 중묘하고 애음 궁계하며 주어 삼재하고 왕엄한 법하니 당당호기 무비요 외외호 기무륜이로다. 불알신노아 소소 부왕지간하고 은은어 시청지제하며 불알현호와 선천지무기시하고 후천지무기종하니 공야유야 옹미지기 소이로다. 여기까지 했죠? 예. 네. 그렇게 지금 한물건이 아주 이온 세상을 두루 꽉 채우고 있으면서도 작은 것 하나까지 낱낱이 싹다이 한물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가문이 이 페이지 제일 밑에 거 아가문 가문이라는 것은 석가모니를 음력해서 가문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가 이 말이에요. 아가문이란 말은 우리 석가모니가 득자 일착자에서 이 일착자라는 건 한물건을 다시 또 다른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이 한물건. 내 마음, 내 본래 마음. 이렇게 다시 합시다. 나의 근원의 마음, 불성의 마음. 이 나의 본래의 마음을 얻으셔서, 부처님이 29에 출가하셔가지고, 6년간 고행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한물건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한물건을. 그래서 그 한물건을 얻어서 보관 중생이 동품이미야사 널리 보셨어. 뭐를 중생들이 모두가 다 똑같이 품이라는 것은 품받다라고 해가지고요. 옛날 단어인데 위에서부터 내려받는 것을 품받다라고 얘기합니다. 품받다. 품삯할 때그 품자랑 같은 말일 거야. 위에서부터 내려받는 것을 품받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우주 전체 자연의 질서로부터 이 한물건의 특징을 품받은 거예요. 일체 모든 중생들은 싹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마음을 갖추고 있는 일체 모든 것들은 싹다그 우주 전체로부터 이 본래 한물건의 품성을 품받았어.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이 그 한물건을 공유하고 있어. 이 얘기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 했던 거예요, 그죠? 똑같이 다 공유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 남자분 있고 여자분 있고 니 있고 내 있어. 근데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니 내가 니거내 것이 따로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니거내 것이라고 나누고 있는 그놈 나누고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나누고 있는 그것이 나온 자리는 본래 한 자리란 말이야. 본래 한 자리. 그한 자리는 누구나 다 이미 다 갖추고 있어. 모를 뿐이지. 듣고 알기 때문에 곧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듣고 알고 보고 알고 그이 어려운 요런 종류의 얘기를 경어스님이 경어집이라는 책에 보면요. 경어스님이 요 근대 아주 큰 선지식입니다. 구한 말뿐이에요. 경어스님 경어문집을 번역하는 작업을 제가 이제 의심하고 같이 이제 했는데 우리 스님이 강의하시면 제가 이제 그걸 글로 이제 쓰는 작업을 했었는데 경어집에 보면은 경수라는 14살 아이한테 주는 편지가 있었어요. 경어스님이 경수한테 주는 14살 경수에게 주는 편지 제목이 그래. 거기에 보면요. 요런 어려운 내용들 이거를 14살짜리가 과연 이걸 알아들을 수 있나? 싶은 말들을 써놓고 편지로 보내셨더라고. 그냥 길지도 않아요, 짧아. 그래갖고 내가, 야,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인데, 애들이 보기에. 그래서 내가 우리 스님한테 한번 여쭸어요. 스님,
이게 14살짜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법문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교수님 대박 하시는 말씀이, 야이 멍충아. 야이 멍충아. 14살짜리는 때리면 아픈 줄 모르냐? 그러시더라고. 때리면 아픈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때리면 아픈 줄 아는 마음. 눈으로 보면 아는 마음. 귀로 들으면 아는 마음. 그 아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것만 갖추고 있으면 그건 다 알아들 수 있는 거야. 제가 이제 직지사 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스님들한테 강의를 주로 오래 했거든요. 15년 동안 스님들 가르쳤어요, 내가. 그래서 스님들한테만 강의를 하다가 신도분들만 위주로 내가 강의를 해보니까 작년 한해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내 강의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학인들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내 강의를. 근데 사실은 이게 상식만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상식. 상식만 가지고 생각하면 자꾸 어려워. 그걸 상식을 붙잡고 들으면 어려워. 상식을 내버려 두고 들으면 쉬운데. 그냥 바로 그냥 합도 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상식을 붙잡고 들으니까 안 되는 기라. 그래갖고 좀, 그래도 이제 자꾸 어렵다는 얘기를 더 들으니까. 내가 고민을 좀 했어요. 나도 그냥 쉽게, 그냥 쉬운 것만, 쉬운 부분 내가 못하겠어요. 인과의 얘기. 우리 노숙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 그거 잘해, 또, 인가 얘기도. 그냥 쉬운 얘기, 보시 많이 하고, 복 많이 짓고, 천당까지 복 지어라. 내가 그것만 얘기를 해줄까? 라고 하다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 한 번은 스님하고 이제 좀 얘기할 때가, 얘기할 일이 있어가지고, 스님, 제 강의 자꾸 어렵다 했었는데, 좀 쉽게 해줄까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이 새끼가 불종자인 줄 알았더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놈이 부처님 영장제도 알고 그동안 투자를 했더니 이놈이 그런 걸로 고민한다고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마음 있는 사람들은 요거 얘기를 해줘야지. 왜그 쓸데없이 인과 얘기나 해주고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쎄삐스니까 너는 이거 얘기하라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건 맡겨두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 몫이다. 그러니까는 그냥 하라고. 뭐라 하시더라고. 엄청 뭐라 케이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러고 나도 그냥 금강경 강의 처음에 이제 제가 맡아야 된다고 했을 때 처음에 그래서 이제 오가해 말고 그냥 본문만 가지고 강의하려고 했었거든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우리 스님이 뒤에 뭐라 하셔가지고 아 이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누구나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마음 그 자리로 돌아가서 들으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요. 근데 워낙 상식이라고 하고 있는 그동안의 고정관념이 자꾸 도에 들어가는 그 마음을 자꾸 붙들어서 뒤를 돌아보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려워. 자꾸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고민을 하신 거예요. 동품 다 똑같이 이 마음, 보고 듣고 느끼는 마음 똑같이 품받아가지고. 있는데도 미혹해 있어. 몰라. 미혹해서.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탄해서 말씀하시기를, 탄식하며 말하기를, 기제라. 기하다, 희한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부처님께서. 희한하다. 부처님이 처음 성도하시고, 37일, 21일 동안 고민을 하셨단 말이 나옵니다. 37일 동안 당신이 깨달은 법을 12연기를 통해가지고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중생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요. 왜? 못 알아들을 것 같거든. 못 알아들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고민을 오랫도록 하시다가, 그래도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법문을 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라고 하면서 37일 동안 생각해 보시고는, 그리고는 뒤에 거, 향 생사해 중하사, 생사의 바다 가운데를 향해서, 생사의 바다 가운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생사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네, 언제 태어났어요? 언제 태어났어요? 뭐, 50년 전, 60년 전, 그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언제 태어났어?
내가 언제 태어났냐고 묻는 이 순간 지금 나는 태어났잖아요. 그렇잖아. 그 묻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그 말을 듣고 새롭게 태어났잖아. 그죠? 예.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몸에 수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가지고 이 세포들은 지금도 생멸하고 있어. 생물학적으로. 그죠? 내 몸뚱아리가 지금 30년, 40년, 50년 전에 어머니 뱃속 삐죽 나와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났던 그 몸뚱아리 아니잖아. 그죠? 예.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매 순간 지금 나는 호흡하고 있고, 그 호흡이 산소가 피 속에서 녹아 들어가가지고, 내 몸에 영양분을 만들고, 운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내 피가. 그러니까 매 순간 걸리면,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내 몸은 태어나고 죽고 있어요. 마음도, 내가 지금 언제 태어났어요? 라고 묻는 순간, 그 순간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나는 언제 죽어요? 그렇지. 지금 언제 죽어요? 하는 그 순간 죽었잖아. 예. 죽고 사는 문제가요. 호흡지간에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죽고 살고 있어요. 몸뚱아리 꼬꼬닥 죽는다고 별거 큰일 아니에요, 그거. 매 순간 죽고 삶이 나아가고 있는데. 죽고 삶으로 계속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일하고 있는데. 몸뚱아리 죽는 그 무엇이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사해, 생사의 바다. 그 중생들이 나고 죽고 하고 있는 지금 이 와중. 나고 죽고 하는 그 와중에서도 나고 죽는지도 모르고 있고, 나고 죽고 하는 와중에서도 왜 죽고, 왜 태어나지도 모르고 있고요. 나고 죽는 그 와중에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로 죽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생사의 중이야, 지금. 네. 그 생사의 바다 가운데를 향해 가지고 다 무저선 하시며 무저선 밑바닥 없는 배 밑바닥 없는 배 밑바닥 없는 배를 띄우시고 가는 이제 원래는 말탈 갔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배를 띄웠다라고 하시면 돼요. 밑바닥이 없는 배를 띄우셨어. 생사의 바다 가운데 밑바닥이 없는 배가 뜰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요, 그죠? 이 선문에 보면은 무저선이란 말하고 무저발이란 밑바닥 없는 다루라는 말이 나와요. 그두 개가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배 타려면은 배표 사야 되죠. 배표 못 사면은 못 타죠. 배표가 있어야 사지. 근데 밑바닥이 없는 배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잖아. 탈수 있는 인원수가. 그지? 예. 모두가 다 타고도 남음이 있어. 밑바닥이 없기 때문에. 한이 없이 들어가. 그래서 밑바닥 없는 배라는 것은요, 무연자비, 인연이 없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밑바닥 없는 배라고. 인연 없는 자비. 인연을 갖추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놔두는 자비. 내 자식 사랑하죠? 예. 네. 옆집 자식 사랑합니까? 똑같이. 똑같이는 못하지. 그지? 내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예. 네. 중생들은 내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다라고 구분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내 것만 사랑하는데, 부처는, 네 것, 내 것이 따로 없어요. 왜? 싹다내 것이거든. 그렇잖아. 한 뿌리에서 열매가 나와가지고, 남쪽까지 있는 열매는 튼실하고 빵빵하고 커. 북쪽까지 있는 열매는 좀 작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쪽까지 있는 과실이, 북쪽에 가지 있는 과실 보고,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왜? 같은 거거든.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저것과 저것이 다른 과일이지만, 하지만 같은 뿌려서 나온 같은 종류의 같은 놈이라고. 결국에는 우리는 싹다 하나의 부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처의 눈에서는 저놈이나 이놈이나 싹다 같은 나야. 같은 나. 그러니 누구는 태우고 누구는 안 태우겠냐고. 생사의 바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배가 있는데, 그배안 태우겠냐고.
무조건 다 태우지. 그렇게 평등하게 누구든 다 태울 수 있는 데가 바로 무저선입니다. 무저선. 무저선을 띄우신, 믿없는 배를 띄우시며 취무공적 하시니, 구멍 없는 피리를 부시니, 피리에 구멍이 안 뚫려 있으면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겠지? 근데 구멍 없는 피리를 부셨대. 와보러. 자, 구멍 없는 피리를 불어. 구멍 없는 피리는 과연 그러면 무엇이냐? 그걸 이제 좀 이렇게 힌트를 줄 수 있는 이 시가 요건데, 요거 이제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 그 관세음보살 찬탄하는 개송 중에 하나예요. 개송들 중에 하나.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의관은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 이렇게 하는 개송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백의관음은 무설설, 설하는 바 없이 설하고 있어. 관세음보살 그림이 없네? 관세음보살 그림 보면은 흰 옷 주로 많이 입고 있죠, 그죠? 네. 그림 본 적 많이 있을 거야, 테마들.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관세음보살은 설하는 바 없이, 설하는 거 없이, 말씀, 여기는 이제 땡땡 같은 자 말이에요. 설하는 바 없이 말씀을 설하고 있고, 또, 그 관세음보살 그림에 보면요, 테마에 보면은 옆에 어린 동자가 하나가 이렇게 꼬라져가지고 이렇게 요런 비스무리한 동자가 하나 딱 옆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동자가 누구냐면 선재동자예요. 선재동자님 계신데 네. 선재동자가 네. 선재동자가 어디 주인공인지 아십니까? 선재동자 화원경에 나오네. 화원경에 그 남쪽으로 53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그 동자가 선재동자거든요. 그래서 선자동자의 별칭이 남순동자예요. 남쪽으로 순행해서 선지식을 찾아다닌다 그래갖고 선재동자인데, 남순동자인데, 이 선재동자의 근본 스승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두 번씩 등장해요. 환경에도. 관세음보살은 그림에 보면 항상 그렇게 나와. 관세음보살은 설하는 바 없이 설하고 있고, 남순동자, 선재동자는 듣는 것 없이 듣고 있다. 내 그림자를 내가 밟을 수 있습니까? 못 밟죠. 나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선문에서 나온 질문인데, 어렸을 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햇빛을 뒤로 보면은 내 그림자가 밟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림자가 내 발을 밟은 거지, 내가 그림자를 밟은 게 아니야. 내 몸이 그림자가 위에 덮잖아, 내 발을. 그죠? 그러니까는 내 그림자를 내가 밟을 수 없더라고. 그죠? 그림자를 밟을 수는 없어. 왜? 내 몸과 그림자는 하나니까. 옛날 그 중국 선지식 중에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 있었냐면, 하다가, 주인공아! 예! 또 뭐 하다가, 주인공아! 예! 스스로 주인공아! 라고 부르고 스스로 예! 하고 대답하는 공부를 하셨어요. 이 공부가 참 좋은 공부입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과연 진짜 내 마음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내 마음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살아본 적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게 아니고 보통 우리는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난 다음에 내 업식이 발현해가지고 성질내고 집착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 내 업식의 마음이 주인처럼 군림하고 살았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그 기본의 근본의 내가 주인인데 본래.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벗어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이후에 업식에 의해가지고 발현된, 변화된 마음이 주인으로 살아. 그러니까 하루를 정신없이 살고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내 것은 없는 거예요. 60년, 70년을 평생을 아둥바둥거리고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면,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내 것이 없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덧없이 흘러가 버렸고 남아있는 세월은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진짜 내 마음이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마음이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없어.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진짜 주인공은 바로 다음 찰나에 업식에 의해서 점령되어요. 그리고 그 업식이 발현하는 순간 나는 정신이 없어져 버려. 나는 정신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 그렇죠? 내가 정신없이 살잖아요, 진짜. 오늘 내가 한 일들이 과연 정말 내가 원하는 거였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였고 내 인생을 위한 거였냐? 그것이 과연. 이 스님은 뭐를 하다가 업식에 끄달려가지고 돌아가는 걸 느끼는 순간 주인공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 하는 그 순간 주인공아! 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것은 주인공이. 그지? 그런 말 이해가 돼야 돼 이제. 하도 들었으니까. 예. 주인공아! 예 부르는 그 순간에 듣는 작용은 주인공이요. 그리고 정신 딱 차려가지고 업식에 팔려가지 않고 예 하고 대답하는 그 순간 그놈도 주인공이요. 주인공아 예 1, 2초간은 주인공이 주인이요. 그죠? 네. 예, 당장 우리도 그래. 그래서 공주씨 좋은,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한 번씩 하면 좋아. 주인공아 부르고 예 하고 대답하고. 이거를 조금 더 실생활에 필요하게 바꾼 게 뭐냐?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이 어디 그림 속에 있고 저 멀리 어디 뭐 부처님 세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로 있는 관세음이 아니에요. 관세음은 곧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근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비심. 누구나 어린아이가 호물에 빠지려고 하는 걸 보면 누구나 아, 저 아이, 저 빠지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하는 마음이 바로 일어난다고. 누구나 어린아이가 실려있는 유모차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차도 내려가려고 하는 걸 보면 몸이 안 떨어져서 그렇지, 마음은, 아이고, 저 빨리 잡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진단 말이야. 그게 관세음이에요. 대승보살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 양반들은 실제로 부처의 세계에 존재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내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부처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것들을 특화시켜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자비심, 문수보살은 지혜,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행원, 이제 유교식으로 이야기하는 사양지심입니다. 그거 다 이제 제 유튜브 보면 다 강의 있습니다. 4대 보살과 유교에서 얘기하는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가지 향상스러운 마음. 인의 예지. 그거랑 배대시켜서 내가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십시오. 그거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 기도하는 방법도 강의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찾아보시고. 작년에 하는 거.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내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자비심입니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 자비심.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면은 지금 듣는 말하는 이게 관세음보살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불렀으면 듣는 이게 관세음보살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것이 관세음보살인 줄 알고 듣는 것이 관세음보살인 줄 알고 아는 그것이 관세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관세음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 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인공이야. 주인공아, 예. 주인공아, 예. 주인공아, 예. 관세음보살. 같아요. 관세음보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이거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 저거 해주십시오. 저 나한테요. 이거 아니야. 그 기도 아니야. 그거는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야. 네. 그러면 얻어지겠지. 근데 얻어지는데 그것이 보통이 돼.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얻기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불교에서 기도는요, 얻기 위한 기도는 잠깐 처음에 불교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사람한테 너무 간절하고 너무 괴로워서 막 이거 하나만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람들에게 좋다,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처음 들어올 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대학원식이나 돼가지고 그런 기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주인공아, 예. 주인공아, 예. 그게 돼야 돼. 아시겠죠? 예. 자, 다시 그러면. 관음보살 무설설. 관세음보살은 설하는 게 없이 설해. 예. 설하는 것이 없이 설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돼요, 그럼 이제? 예. 설하는 거 없이 누군가가 대상을 가지고 설하는 거 없어. 주인공아, 예. 소리 나요? 안 내도 되잖아. 소리 안 내고 마음속으로. 빠릇빠릇하게, 또렷또렷하게 살아나는 그 주인공 자리. 예. 내가 부르고, 내가 들어. 오케이? 예. 관세음이 그 자리에서는 관세음이 따로 없고 남순동자가 따로 없어요. 그냥 다만 이름 붙여서 저기, 저렇게 있는 거를 좀 관세음이라고 해주고, 요렇게 있는 것은 남순동자라고 해주자, 라고 해가지고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야. 결국에는 하나. 결국에는 주인공이야. 예. 다른 말로 결국에는 한 물건이야. 그러니, 설하는 것이 따로 있고, 듣는 것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 하나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죠? 예.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나나 내가 있고 너가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본래 한 물건이야. 본래 하나야. 그죠? 의식적으로 그냥 대충 인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가 산 옷 입고 있는 이렇게 요걸 해가지고 우리는 내락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다 공기를 공유하고 있고 같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함께 흘러가고 있을 뿐이요. 네 거 내 거 없이 마치 하나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의 강물에서 딱 빠져 나오는 물방울은 하나도 없다고. 물방울은 튀기는 튀지 잠깐. 하지만 그것이 강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그죠? 우리는 싹 다 그렇게 한 통 속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네 거 내 거, 네 식구 내 식구, 표 있는 사람 표 없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구분 없이 모두가 탈 수 있는 믿없는 배를 띄워서 내가 서라니까 니는 들어라. 나는 서라고 있고 니는 네 거 있고 이거는 좋은 말이고 저건 싫은 말이고 너는 부처고 너는 조사고 너는 불자고 너는 불자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설하고 있어. 구멍 없는 피리를 불고 있어. 그게 부처님의 교화예요. 믿없는 배를 고해의 바다에 띄워서 구멍 없는 피리를 일일이 날라라 부르고 있어. 부처님의 교화를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묘음이 동지하고 묘한 소리가 그 피리 부는 묘한 소리가 부처님이 연설하시는 그 묘한 소리가 땅을 흔들고 법의 바다가 만천이라 법회가 만천이라 법회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진리 부처님 진리의 바다 진리의 바다가 온 하늘에 꽉 찼어요. 질펀에 만자는 흐트러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질펀에 온 하늘에 온 천지에 온 우주에 하늘 진짜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천지에 흥건해 어시에 이때에 그래서 이때에 농에 진성하고 농은 기먹으리 농자고요 애자는 어리석을 때자입니다. 기먹고 어리석은 사람이 다 생이라는 것은 그 성이라는 것은 술을 깨달아라는 뜻이고요 꿈을 깨달아라는 뜻이고 또렷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깨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리석고 기먹고 어리석은 자들이 다 깨어나고 마를고 마를고예요 둘 다 고고 실루나야 말라 비틀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윤택해져가지고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건 좋은 거, 이건 싫은 거 라고 마음을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마음은 말라비틀어져 가지고 항상 허덕거려. 좋은 거는 좋은 대로 허덕거리고 싫은 건 싫은 대로 허덕거려. 그죠? 뭐지라서 무엇 하나 남는 게 없어서 마음은 그렇게 모질하게 쓰면 한도 끝도 없이 모질하고요. 넉넉하게 쓰면 싹 다 다 듣고도 남음이 있어. 모자란 게 하나도 없을 만큼. 근데 그 마른 마음을 쓰는 것들을 다 윤택하게 해서 대지 함생이 각득 기소하니 대지의 함생이, 함생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이란 뜻이에요. 함생. 함은 머금을 함자인데 그 삶을 머금고 생명을 머금었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머금고 있는 모든 존재를 이런 뜻이니까 중생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지의 이 온 우주의 모든 중생들이 각득 기소하니 각각 그 거처를 얻었어. 각득 기소라는 말이 원래 유교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역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도가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각각 그 처소 각득 기소하고 만물이 유건이라 각각 그 처소를 얻어가지고 만물이 생장해간다. 하늘과 땅의 도가 원만하니까 모든 그 세상 만물들이 다 그 자리 위치를 다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지 위치대로 잘 살아간다 라고 얘기한 것에서 이제 각득기소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부처님 법이 온 우주에 꽉 채워지니까 비로소 각각의 생명들이 그 초소를 다 얻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를 좀 더 이제 보충해서 설명하기 위한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문염성에 나온 시인데 누가 지금 까먹었어. 한번 보면은 일색충비 상원시에 한 색깔의 춘이 봄이 한 색깔의 봄기운 봄기운 따뜻함이라는 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따뜻함이라는 색을 가지고 있는 그 봄기운이 상원, 상원이라는 것은 저 위에 있는 동산이라는 뜻인데 뭐 특별한 뜻은 없어요. 그냥 옛 동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동산, 좋은 동산에 돌아왔을 때 꽃피는 동산에 돌아왔어. 이 봄 기운이 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봄 기운이 꽃피는 동산 꽃이 많이 심어져 있는 동산에 돌아왔어. 오늘 그 오전반 수업하고 이제 중간에 10분 쉰다고 이제 쉬라고 해놓으니까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더라고. 공기도 너무 좋고 꽃이 막 다 만발해가지고 휘날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그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전부 다 이바고 한다고 안 들어와 들어와 있어 불러가지고 수업했어. 네. 그만큼 지금 온 세상이 봄기운으로 꽉 차가지고 네. 만끽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질파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한색의 봄이 이 온 세상에 딱 돌아왔을 때 선파 농락 만지지라. 선은 신선하다는 뜻이에요. 신선한 파릇파릇한 파라는 것은 꽃잎이라는 뜻입니다. 파릇파릇 신선한 꽃잎이 꽃잎과 이 꽃도 이게 좀 핀지 오래된 꽃하고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꽃하고 잘 보시면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꽃이 너무너무 이뻐. 너무너무 생기가 넘치고 지금 직지사 제 방 앞에 이제 도화가 빨간색 도화가 이제 막 이렇게 막 삐지 나오고 있어. 이제 막 오래된 가지에서 꽃잎이 삐져 나올 때 그 생생함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생명의 힘이라는 것이 겨우 내내 보면 저도 뭐 말라 비틀어지고 저게 뭔 소용이 있겠나 싶은데 그 말라 비틀어진 곳을 뚫고 나와 그 빨간색이. 희한하지. 그 선명하고 신선한 꽃잎과 염이라는 것은 농염하다 할 때 염자예요. 아름다운 염. 아름다운 악이라는 건 꽃받침 악자입니다. 꽃받침. 꽃이 있고 꽃받침이 있잖아. 꽃이 필 때는 꽃받침마저도 이뻐. 그죠? 녹색, 파란색, 꽃잎,
그 이파리 같은, 잎사귀 같은 꽃받침마저도 이뻐. 그런 아름다운 신선한 꽃잎과 아름다운 꽃잎파리가 꽃받침이 만지지라 막 가지끝마다 꽉 찼어. 지금 지금 얘기해요. 지금 가지가지마다 그런 이쁜 꽃들이 꽉 찼어. 그래가지고 도홍이백 장미자를 복숭아꽃은 빨갛고 오약꽃은 하얗고 장미는 자 자세 보라, 네, 보라색이란 뜻이에요. 장미가 본래 빨간데 이 빨간색이 진하면은 이 퍼플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자를 씁니다. 복숭아꽃은 빨갛고 오약꽃은 하얗고 장미는 자색인 것을 봄은 한 색깔로 온 우주에 온 이 직지사 김천시를 한 색깔로 꽉 다 채웠는데 어떻게 도화는 빨갛고 오약꽃은 하얗고 장미는 자색이냐고, 왜 개나리는 노랗냐고, 다 한 색깔로 꽉 채워졌는데 왜 그러냐고,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문착 동군 총무지라 동군에게, 동군은 그 봄을 의인화해가지고 동쪽에서 온 임금이라 그래가지고 동군이라고 부릅니다. 동풍이 불어서 봄이 오니까. 그래서 동군하면 임금 그 여기 봄이에요. 봄에게 물어보니까 총무지라 전혀 모르더라. 봄아 아니 한통속으로 봄이 다 온 우주에 꽉 차서 봄이 났는데 온 아래 위로 지금 천지가 다 봄인데 왜 색깔이 다 다르냐고 그걸 봄한테 물어봐. 그럼 봄이 알 리가 있나. 네. 잘못된 거 있어요 지금. 응? 꽃이 빨갛고 노랗고 하얗다고 해서 잘못된 거 있어요 혹시? 잘못된 거 없지? 혹시 하얗고 빨갛고 노란 꽃이 피어 있는 가운데 야 나는 화끈하게 빨간색이 좋은데 왜 하얀색으로 폈냐고 가서 벚꽃한테 시비 가는 사람 있습니까? 네? 없어? 진짜 없어? 왜 없어? 지금 여러분들은 다 시비 걸고 살잖아요. 네? 왜 니는 내 말 안 듣노? 어? 왜 나는 이만큼 좋은데 니는 안 주노? 왜 니는 못생겼노? 왜 니는 뭐 이렇게 말 안 듣노? 왜 니는 내 욕하노? 왜 니는 돈 조금밖에 안 주노? 시비 안 합니까? 시비 하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벚꽃한테 가가지고 안 빨갛다고 욕하는 사람하고 어떤 놈이 미친놈이요? 어떤 놈이 이상한 놈이요? 뭐가 벚꽃한테 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요? 똑같지. 똑같잖아요. 개가 짖는다고 뭐라 하고 개가 짖는다고 뭐라 하고 짜장면이 불었다고 뭐라 하고 통닭이 늦게 온다고 뭐라 하고 어? 아들이 용돈 봐야 한다고 뭐라 하고 손자 손녀가 공부 안 한다고 뭐라 하고 그거 하고 벚꽃 빨갛지 않다고 뭐라 하고 뭐가 들리냐고. 세상 각자 모든 것들은 그 위치에서 그것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네? 왜 내 자식이 공부 안 하는 줄 아세요? 공부하는 꼬라지를 못 봤거든요. 엄마 아빠가 공부한다는. 근데 어떻게 아들이 공부를 하겠어요? 말이 돼 그게? 응? 애가 공부하는 게 당연하지. 왜 너는 엄마 아빠 공부할 줄 모르노? 왜 안 하겠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공부 안 하거든. 응? 당연한 거 아니요? 당연한 인과 가운데에서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벌어질 일이 벌어지고 빨간 놈은 빨갛고 하얀 놈은 하얘. 근데 그걸 붙들고 시비하는 것이 중생이요. 자식이 공부하기를 바라면 엄마 아빠 공부해야지. 응? 자식이 효성스럽기를 바란다면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지. 자식이 형제간에 우애했기를 바란다면
내가 형제 간에 후회 있어야지. 나는 하나도 안 하면서 자식한테 난 세이마 이래라 저래라 되겠냐고. 그거 들어주면 그 고맙다고, 그렇게 잘 풀어드릴 수 있으면 고맙다고 삼배드려야 돼. 가서 올 전에 가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저 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으면 아,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 오늘부터 잘해야 되겠어. 오늘부터 내 자식이 내 손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싶은 방식으로 사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바뀌십니다. 언젠가는. 세상 만물은 각자가 싹 다 인연의 원인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벌어지고 그렇게 생겨나서 그렇게 위치를 가지고 있다가 사그러집니다. 세상의 이치. 그거 봄한테 아무리 따져봐야 봄 보고 야 니는 색깔이 한 색깔 바뀌는데 왜 색깔이 이렇게 열어가지고 뭐라 해봐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나의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체 아무리 개떡같이 살았고 아무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각자 제 위치에서 내라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제 위치에서 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만큼 싹 다 내가 만든 만큼 그렇게 제 위치에서 다 있는 걸 또 유교에서는 중용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유교에서는 연비여천어양어야구연 송골매는 하늘에서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뛴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어야지 그죠? 송골매는 하늘에서 날아야지. 그게 하늘 위에서부터 땅 끝까지 땅 저 밑에서부터 하늘 저 끝까지 일체 모든 것들은 싹 다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항상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야. 공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부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장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일체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야. 부처가 나기 전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가 있었을 때든 없었을 때든 그걸 진리를 알든 모르든 매는 하늘에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는 거예요. 다만 그걸 모르고 자연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으면서 지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은 그게 아니라고 그걸 거슬러서 돼야 된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중생들에게 일체 모두만 그 진리에서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그냥 가르쳐주는 것이 부처야. 뭐 대단한 가르침도 없다고. 잠깐 도하는 빨갛고 오야팟은 하얗고 장미는 자색이다. 시비 걸지 마라. 시비 걸지 마라. 물론 이 중간에 도화꽃이 빨갛게 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두 가지가 종이 먹고 뭐 약이 잘못 병충해를 입어가지고 하나가 썩으면 그건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 노력은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냅두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고 내 법이라고. 내 행위를 바꾸는 것이지 말로 조지는 게 아니라고. 네. 그래야 고쳐지죠. 아무리 걔한테 썩은 그 도화꽃 한 대가 여기 썩지 마라 계속 얘기하면 안 썩나. 안 거꾸로 뭘 조치를 취해줘야 안 썩지.